알았냐? 알았다. 이쪽 보고 하는 게 아닌데 잘못했어요. 죄송합니다. 이쪽이 물어봐야 되는데 그쪽이 괜히 물어봤네. 알았냐? 알았다. 봤냐? 봤다. 아, 이러려고. 안 돼. 대통령만 해. 이쪽은 평생 안 돼. 맞아. 평생 안 돼. 그래요. 자, 보릿고개 차렷 경례. 아유, 예뻐라. 그럼 여러분도 저를 즐겁게 해줄 의무가 있네. 맞아 안 맞아? 요년이 열심히 대가리를 흔들면서 노래 부르고 대구박을 딱 숙였어. 하긴 배운 게 있어야지 지랄하고 대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거를 그지가 대구박을 땅에 딱 숙일 때는 앵콜 박수치면서 알아먹었죠? 앵콜! 그러면 이쪽만 앵콜 세 번 해보자. 앵콜 세 번 시작! 앵콜! 앵콜! 하나 많아 이쪽은. 하나 많아요 이쪽은. 어, 누구도 한번 해볼래? 한번 해볼래? 어, 아니 어제까지는 정이 안 가던데 오늘은 학식 있고 지식 있으신 분들만 오신 거야. 눈구녕이 반딱반딱하니 진짜로 보기 좋아. 어젠 진짜 좆도 아니더라고.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어젠 진짜 소리가 나 갈매기 쫓고 있더라고. 근데 한번 해봐. 자 앵콜 세 번 시작. 앵콜 앵콜 앵콜. 이게 칭찬의 힘이야. 칭찬의 힘. 무슨 얘기인지 알지요? 네. 어? 네. 사람은 잘한다 잘한다 하면 진짜 잘해. 근데 니네 좆도 못해 그럼 진짜 말도 안해.
봤지요?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하는데 말 이쁘게 하는데 돈 들어요? 이렇게 행거 세 번 해주면 돈 드냐고? 나 기분 좋잖아. 여러분도 힘이 나서 좋고. 맞아 안 맞아? 그럼 그래서 다시 전체적으로 세 번만 앵콜 세 번 시작! 앵콜 앵콜 앵콜! 얼마나 좋아? 얼마나 좋냐고? 어? 그리고 오빠만 내가 보니까 아까부터 주둥아리를 닦고 있는데 오빠 너만 앵콜 앵콜 세 번 해봐 시작! 앵콜 앵콜! 그 얼마나 쪽팔리냐? 너무 할퇴했으면 안 쪽팔리네 지랄하고. 아유 오빠 니가 야 그만 시켜 이리고 불러 이리 와봐. 한번 더 시켜서 119 부를 뻔했어. 한번 더 시키면 119 뻔했어. 네, 다시 한번 해보세요. 아유 주둥아리 닥치세요. 이제 그만해야 돼. 119 불러야 돼. 그래요. 그러면 이렇게 하자. 제가 요즘에 잘 안 부르는 노래인데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이렇게 뵈니까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마워서 올 1년도 병신년 오늘처럼 이렇게 고장나지 말고 항상 몸과 마음 고장나지 말고 항상 건강하시라고 고장난 응? 어? 아니야 고장난 자 하려고 그러는 거야. 그리고 또 시계 붕알 이렇게 두 곡 연달아 할게. 알았지? 알았어. 잠깐만 기다려봐. 아니요 우리 친정아버지 오셨는데 이빨은 출장 다 보내고 지랄하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다리 깬 게 얼마나 아프겄냐. 아버지 앉아. 엄마 아유 엄마 네가 일어나야지. 구치비님만 말려면 다 아냐 지랄하고. 옆 좀 보고 살아라 지랄하고. 그지가 아무리 이뻐도 그렇지 지랄하고 옆도 안 보고. 지금 아버지 친정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일어나지도. 아버지 하긴 가운데 딸이 괜찮어? 몰라 기억 안 나 못 써? 어? 95세? 넌 누군데? 조카. 어? 사오요? 그래 저렇게 사오나 모시고 오지 며느리 개같은 년들은 절대 안 모시고 나와. 딸년이 모시고 왔죠 딸년이. 어? 95세래요 95세 밑으로 다 박수 한번 쳐. 아버님 건강하세요. 그런지도 몰라 뵙고 그냥 뭐 이빨이 출장 갔네 뭐 이렇게 이상한 소리 해서 정말 죄송해요. 아버님 건강하셔서 오늘 정말이야 김태희같이 이쁜 년한테 선풍기가 한번 당해. 성폭행 한번 당해 아버지 알았지? 어차피 이빨은 다 출장 보냈으니까 부들부들 뭐 괜찮겠다. 그래요 얼마나 좋아. 아유 그래요 제가 뭐 부른다 그랬어요? 고장난 자제한다 그랬지? 그래요 자 고장난 벽시계 시계봉을 연달아 두고 올릴 테니까 몸도 마음도 고장나지 말고 주말마다 방댕 요년 월미도를 보러 오시라고. 자 요년이 한 두 곡 연달아 올립니다. 차렷 경례.